아니야. 서열 3위 신랑 그림. 한 걸음 서약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정말 보기 좋죠? 이 그림은 이 전시회를 한 작가 이다남. 엄마 집도 갖다 놨지. 오늘 이 작가님의 전시회니까. 이번 전시회는 처음이지. 기억을 만들다. 제목으로. 굉장히 엄청 널찍하고 좋습니다. MG 갤러리라는 곳이. 앞에 카페도 있고요. 차 마시면서 쉼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작가님을 대표하는 글들이야. 그래서 여기다 넣어놓은 거야. 개구리가 나올 것 같은 수련밭입니다. 오, 예쁘다. 핑크핑크 예쁘네. 설레임이라는 제목의 바늘꽃을 주제로 한 것입니다. 그렇구나. 여기가 본영이네. 그래, 그거랑 똑같네. 네, 동행. 할머니 친구분이지? 왜 이렇게 잘 그려? 진짜 잘 그려? 멋있지? 이 작품은 꽃길의 초대라는 실제 사상화와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멋있죠? 수국의 향기, 정말 수국이 가득합니다. 이 소나무 작품도 너무 멋있습니다. 정말 실감나게 잘 표현했네요. 이 제목이 뭘까요? 오래도록 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봄목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죠. 붉은 인동청 될 것 같아요. 이 그리움이라는 작품, 저런 이런 항아리 있는 작품들이 참 좋더라고요. 매화와 항아리 멋있죠. 특히 해바라기를 참 잘 그리시거든요. 해바라기가 각자 보자 표현한 모습이 다 다르죠. 상가 벽에도 이렇게 해바라기로 바람이라는 이 작품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7월 즈음에 정말 짙푸른 실록이 느껴지는 7월의 작품입니다. 플라타누스에 대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그림이죠. 정말 동네의 길 한모퉁이입니다. 담장과 제목이 뭘까요? 꽃구름입니다. 정말 구름이 연상되고 몽실몽실하죠. 맞춰봐. 나팔꽃의 꽃말은 기쁜 소식이래. 너를 위한 기쁜 소식. 할머니가 보기에 동백꽃 같아요. 찔레꽃인가? 어찌 보면 하얀 동백꽃 같아. 근데 찔레꽃인 듯해. 찔레꽃.
달프에는 저희 꽃을 좀 봤어요. 꽃들에 대한 매력을 참 많이 느끼는데 굉장히 상편이 같아요. 동박새. 아, 거기서 예쁜 모습 보자. 아유, 귀여워, 귀여워. 예진이가 예쁘다고. 아, 아 귀여워. 아 예뻐 예뻐. 아 예뻐라. 아 천사들 너무 예뻐. 예뻐 예뻐. 아, 귀여워. 아 예뻐 예뻐 예뻐. 예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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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사랑해 그림자. 진짜 사랑초에 그림자가 그리워진 모습입니다. 낚시하시는 분? 아 화가님의 남편분이 되겠습니다. 아주 바다 낚시하는 목수 유튜브 채널까지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남해 쪽에 아주 포인트를 아주 쏙쏙 뽑아주시는 분이죠. 와, 붓꽃과 나비도 굉장히 예쁩니다. 색감 보세요. 여고생들이 갈래머리하고 소풍 가나요? 소풍 가는 날이라는 제목을 금낭화에 붙여줬습니다. 아, 기억나 그 길. 기억나죠. 새록새록 기억납니다. 여기는 서남사 왕벚꽃이 피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순천의 서남사 왕벚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곳에 봄이 오면 정말 동백꽃 정말 대단한 작품이죠. 와, 정말 멋있습니다. 어쩜 봄날에 감사가 만발했습니다. 아, 정말 색감도 아주 핑크핑크하니 사랑스럽네요. 너만 보여. 아, 장미에게 붙여질 만한 제목입니다. 힐링입니다. 힐링. 말 그대로 힐링입니다. 봄날의 힐링입니다. 그리고 능사화가 흐드러지게 핀 옛 담장의 모습인데요. 여름에 여름날의 아름다운 기억입니다. 정말 멋진 기억을 담아주시는 이다남 6회 개인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구리가 나올 것 같다는 수련박. 아이, 너무 예쁩니다. 그죠? 너무 예뻐요. 그런 거야? 아, 수련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포즈예요.